자, 그러면요. 오늘은 한번 너클즈를 한번 찍어볼게요. 오랜만에. 그냥 바로 시작하죠? 너클즈도? 굳이 스핀 대시를 안 해도 바위를 깰수 있다는 거. 키감 문제 때문에 저기 먼저 갈게요. 가자. 위로 가는 게 좋아요. 역시 얘네가 자연을 파괴하는 건 똑같고요. 얘네 불로 그대로 가야지. 여기서는 불을 먹어줘야 되는 이유가요. 이따가. 아! 이런 짓을 할수 있어요. 녹화되고 있는 거죠? 가자, 야고. 자유자인이죠? 오이씨.
끝. 저거 안 먹어도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봐봐. 여기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 위로 못 올라가요. 너클즈는. 이것 때문에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폭탄이 떨어져, 너클즈는. 그리고 이제 너클즈는 여기서부터는 길이 바뀌어요. 이제 물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이 스테이지에선 물이 안 나와요. 이 너클즈는 길이 훨씬 어렵게 돼 있어. 불 없네. 내려갈게요, 그냥. 갈 뻔했다. 가만히 있으면 핫! 혹시 모르니까 불로 바꿀게요, 여기서. 아니만 말고? 오! 하나, 둘, 셋! 어이씨. 기다렸다가 타고 깨지죠? 핫! 그냥 갈게요. 실드여가지고 한 다음에 가자! 얜 좀 불을 좀 많이 뿜어요. 그리고 절로 간다? 아니네? 일로 오네? 끝!
따따따단. 자, 그리고 너클즈는요, 가는 방법이 기다리고 여기서 이거 타. 이게 훨씬 쉬워요. 타고 그대로 갈게요. 타고 내려가요. 아, 이쪽 아니네요. 아, 피곤해. 가자. 오, 두 개 뛰어넘었네요. 끝. 세 번째 키오스 에메랄드 땄고요. 여기서 내가 멋있는 거 하나 보여줄게요. 일로 올라갈 수 있다? 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실드가 하나 있을 때만 해야 돼요. 점프가 안 되죠, 쟤는. 그냥 가는 게 나아.
하자. 어차피 여기 하이드로 시티에서는 하이퍼 너클즈가 안 되기 때문에 소닉은 이 진짜 빨리 따면 이 하이드로 시티에서는 슈퍼 소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쩔 수 없어. 가자. 라이프 추가하고 못 올라가네요. 너크즈는 역시 점프력이 안 돼. 타고 그리고 너크즈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서 이 위로 올라가면 좀 많이 올라가야 돼요. 이게 있어. 일로 갈게요. 좋아요. 100개. 자, 그 다음에 타고 올라가고 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타고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길 바뀌거든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오케이, 탔어. 여기 너클즈는요, 소닉, 어? 올라가네? 소닉은 그냥 올라가지는데. 너클즈는 저거 벽타기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암벽타기가 되기 때문에. 야, 이 도트 그래픽 먹자. 스피드런 할 때는 이렇게 먹는 게 아니래요. 난 이거 스피드런을 하는 게 아니라서. 가자. 딴딴딴. 오, 두 번 먹었네? 아,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요, 내려가세요. 여기서 길이 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좀 이거 많이 올라간다? 한 번 더 있어요.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너클즈의 이 기술을 써야 돼요. 타고 너클즈는 여기서 이거 써야 돼. 한 다음에 이제 이거 타고 내려가. 깔려 죽지 않게 조심하고요. 오씨 하면 네 소닉이랑 너클즈는 길이 다르죠? 저거 안 먹어요. 여기는 물이기 때문에. 나이씨. 몰라 그냥 먹어 씨. 보스전이라서 어차피 괜찮아요. 에이. 걔도 닥터 에그맨은 요 밑까지 내려와서 꺼내주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야 돼. 한 다음에 타고 한 대 때려. 세 번째. 오이씨 헐. 됐다. 이거 받고 그리고 너클즈는 반드시 요 위로 가야 돼요. 밑으로 가면 통과할 수 없는 길이 있어. 뛰어넘고요. 여기 이 스페셜 스테이지는 그냥 그 무슨 지구처럼 그 둥글게 한 바퀴 그 공처럼 돼 있거든요. 완전히 그 둥글기 때문에 어디를 갔다 오더라도 그 돌아오게 돼 있어. 다음 여기죠? 퍼펙트. 으쌰. 따따따따. 아이고. 으이씨. 오.
안 깔리게 조심하세요, 저거.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게요. 딱 이 정도 속도가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스페셜 스테이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네 번째 이 한 바퀴 도는 게 마지막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저기 가면 막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시작해가지고 왼쪽으로 쭉 돌면 맞아요. 끝. 따라단. 아, 저기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 다시 떨어져야 되거든. 저기 왔던 길 다시 가야 돼. 일로 데려갈게요. 여기 위에 또 보너스가 하나 더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이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끝! 이제 슈퍼 너클즈로 변신해서 진행을 좀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빠른 속도로 주체 못해서 깔려 죽을 수도 있어. 막 이거 여기서 이걸로 깨워야 된다. 그냥 갈게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이제 이걸 타야 돼요. 셋, 넷, 다섯. 아이고. 됐어요. 저걸 안 타면 쟤가 그 낮게 안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한 대 때려줘야지 진행이 돼요. 절로 가볼까? 아이고. 아이고. 여기는 테일즈만 올라갈 수 있는데 거의 아니면 말고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 도전. 아, 탔다. 먹었다. 됐어. 여기를 제로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오, 된다. 네? 레지스탕스님? 아, 여기 그거랑 똑같구나. 아, 모범생님. 근데 왜 닉네임을 레지스탕스로 바꿨어요? 어잉? 불로 바뀌었네? 난 전기가 제일 좋은데. 핫! 아, 못 먹었다. 가자. 아, 어차피 그냥 타면 되거든. 얘는 아, 일로 올 필요가 없었지? 내가 뭐 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너클즈는 이걸 타야 돼요. 이거 타는 건 똑같은데 소닉이면 여기서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너클즈는 일로 올라가요. 그래서 너클즈는 이 위로 가야 되거든요. 소닉하고 여기서 길이 갈려요. 이 위로 가야 돼. 사실 저기는 저팽이 안 타고 벽 타기로도 올라올 수 있어요. 이거 게임이요? 이거 아마 이거 스팀에서 이거 5,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아마 5,500원일 거야. 스팀에서. 그 다른 버전 모르겠고 이게 스팀에서 산 버전이어야지 윈도우즈 10에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는 그 윈도우 그 스팀에서 안 돌아가더라고. 자, 그리고 너클즈로 가는 길은 이거를 해놓고 이거 때려놓고 이거 타고 올라가야 돼요. 스팀 그 수증기 할 때 그 스팀이라고 그 게임 마크 게임 판매하는 스팀 말고 스팀. 자, 이거 열고 이거 요 끝까지 가면 안 돼요.
자, 올라왔어요. 아, 그러면 알려줄게. 여기서 스팀이라고 앱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여기 요 스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상점에서 게임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팀하고 연동돼 있는 게임들은 뭐 특정 업적 달성하면 뭐 리워드 주고 막 그래요. 저 스팀이라는 그 프로그램 앱은 그 검색하면 그 다운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옛날에 막 그 윈도우즈 10에서 안 돌아가는 고전 게임들이 요즘은 그 막 스팀에서 돌아가. 그 롤러코스터 타이쿤 막 이런 것도 스팀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팀에서 살 수 있는 게임들이 많아. 막 항아리 게임도 그렇고 골프공 게임도 그렇고 다 거기서 살 수 있잖아. 저거 그거예요. 이거는 애초에 그 스팀 자체가 안 되네. 그냥 해봤는데. 그냥 빨리빨리 갈게요. 아, 노데스로 깨고 싶었는데 한번 죽어버렸어. 한번 죽어버렸네. 저거 죽이고 가고 싶었는데. 너클즈는요, 이 첫 번째 액트는 소닉하고 아예 길이 달라요. 이거 먹고. 이거 속도 빠를 때는 저런 애들한테 안 깔리게 조심해야 돼요. 돈이요?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작년보다는 없죠. 그놈의 코로나. 이 오른쪽에 스페셜 스테이지가 하나 있긴 있는데 여기는 만일에 대비해서 역사 컨텐츠? 버린 거 아니에요. 하긴 해요. 나 컨텐츠도 계속 올리는데? 막 답사 녹화도 다니고 막 그래요. 안 하는 줄 아시나. 근데 이제 가끔 좀 센 것들을 했죠. 그 지난번에
이건이 컨텐츠 했었지. 센 것들을 좀 하지. 그러니까 안 해봤던 주제들 막 이러면 찾는 게 힘드니까. 어쨌든 뭐 중간중간에 또 찾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내가 좀 프로젝트 하는 거 몇 개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바빠서 막 일주 한 번 뭐 그렇게까지 못하긴 하는데. 아 그냥 이 밑으로 가도 돼요? 오케이. 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 먹었고 내려가고. 이 원래는 여기가 그 원래 물로 차 있잖아요. 근데 너클즈 할 때는 여기가 물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거 타고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너클즈는 여기서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로 가요. 여기서부터 길이 갈려요. 그 다음에 안 깔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너클즈 디 에키드나. 자, 그리고 여기부터는요 이제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무리를 안 해도 돼요. 너클즈는 여기서부터 그냥 쭉 가면 돼. 하나, 둘, 셋, 먹고 그냥 이렇게 쭉 가면요 끝! 원래 여기가 이제 너클즈가 막 그 저 위로 소닉이랑 테일즈 보내는 곳인데 끝! 너클즈로 가면 그 이 길은 보스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길이 똑같아요. 여기는 길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로는 못 가요. 너클즈는 이 길로 가야 돼요.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원래는 이런 거 가야 되는데 굳이 슈퍼 너클즈인데 그럴 필요는 없긴 하죠. 됐어요. 핫! 여기서 이제 길 만나죠? 네, 어쩌다 보니 너클즈 오늘 하게 됐어요. 잠깐 이제 다시 실드 가동. 슈퍼 끌라고 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클즈는 이 길로 가야 돼요. 위에가 막혀있기 때문에. 아, 네. 들어가세요. 아, 어차피 여기 보스니까. 원래 정석대로 하는 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냥 슈퍼너클즈가 되어버렸네. 너클즈는 여기서 일단은 아래쪽 길에서 시작을 해요. 타고 그 다음에 일로 가면요, 이 물이기는 한데 네 이게 있어요. 타고 올라가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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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타고 올라가 볼게요, 여기도. 됐어.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타고 올라가고 이 밑에 내가 너클즈로만 올라가시는 길 하나 보여줄게요. 변신.
일단은 요 위에 있는데 테일즈는 못 올라가. 헬리콥터 한 개가 있어서. 근데 너클즈는 요 위에 또 있어요, 이게. 다 먹을 수 있어. 오케이. 굳이 다 먹어도 그 안에 끝나는데. 그리고 이제 너클즈 때 보스는요, 이게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뭐 이래요. 하나, 둘. 배고프면 새벽에 라면 끓여 먹을 수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라운지 베이스. 자, 밑에 아나 이거 가는 길은 랜덤이야. 이제 한 시간이네. 너클즈는 일부 스테이지가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라이프 42. 위로 가야죠?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고요.
많아. 먹고 싶은 거 나오면 꼭 절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그 여기 보면 원래는 그 데스에그가 여기 그 백그라운드에 떠야 되거든요. 그때 너클즈를 할 때는 안 떠요. 에이. 어, 버그네? 자, 원래는 소닉은 요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너클즈는 여기서 타고 올라가야 돼요. 하면 얘가 버그가 나올 수도 있어서 버그. 자, 소닉은 하나인데 너클즈는 여기서 그 둘을 상대해야 돼요. 한 번에. 끝. 물 나올라나? 안 나오네요. 여기서 너클즈, 여기서는 물이 필요한데.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좀 어려워. 타고. 하고 기다리세요. 한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기다리세요.
다음에 자 이제 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물을 먹어. 물 먹어야 돼. 아! 물 먹어야 되는데. 그냥 타고 올라갈게요. 여기서 타고 이제 물 먹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소닉하고 길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소닉은 저 위로 올라가는 건데 너클즈는 네 일로 가요. 끊어주세요. 아 여기 오래 걸리는데. 여기서 꼭 링을 보강을 하고 가야 돼요. 보스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120 이 정도면 충분해. 자 이제 내려가자. 여기가요 이제 보스거든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자 그 소닉으로 했을 때는 이게 두 번째 보스거든요. 자 일단 얘를 끝내면요 그 다음 이제 소닉3에만 나오는 이 보스가 나와요. 소닉3로 할 때는 제가 최종 보스거든. 그리고 저 손에 잡히면 그 원래는 그 공격을 당하죠. 근데 이제 소닉3에서는 저 손에 잡히면요 그 슈퍼소닉으로 변신 중이더라도 그 링을 잃어요. 그런데 이 소닉3랜 너클즈에서는 왜냐면 이제 최종 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여기서는 그냥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히지만 않으면 끝나요. 끝났죠? 자 이제 제가 이 폭탄 터뜨리는 거는 소닉 앤 너클즈 할 때 너클즈 오프닝이에요. 슈퍼헬멧을 따는 건 똑같고요. 그 소닉이든 너클즈든 이 머쉬룸 일존에서 스페셜 스테이지를 한 번에 7개를 다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
어? 이쪽 아니죠? 타고 너무 많이 갔죠? 찾으러 가. 이쪽일 거야? 아니네. 헐. 그 다음에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닉 앤 너클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길이 똑같은데 일단 일로 올라갈게요. 일로 올라가는 이유는 이러면 소닉하고 길이 똑같아지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그 가는 이유는 소닉으로 시작할 때 일로 오죠? 다 먹으러 다니려고. 으이씨, 위험했어요. 이 두 번째 하는 스페셜 스테이지들은 조금 더 어려워. 좀 재밌는 스테이지들은 많은데. 그 다음에
뭐가 있을 텐데 이쪽에. 그래, 이쪽에 뭐가 있어요. 내려가. 가자 이제. 띠용. 끝. 그러면 요 밑으로 가세요. 하나 하고 가자. 가자. 아, 내려가야지. 그냥 갈게요. 점프 살짝만 눌러야 돼요. 우쉬. 어? 뭐야? 왜 하나 놓쳤지? 나 제대로 점프 탔는데? 망했네요.
여기 이제 잠깐 멈추고 여기 하나 더 일로 갈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 발자마자 점프해야 되겠다. 오케이. 점프를 점프 잘해야 돼요. 뭐지? 불안한데? 됐다. 여기가 겁나 어려워. 됐고요. 실드 먹고 가자. 실드 없네요. 저 나무 베는 각도가 이 보스거든요. 저렇게 직선으로 깎는 각도하고. 됐어. 저기 폭탄이 터져요. 그래서 이거 먹고 여기서 이제 다른 길로 가죠. 너클즈는 이 타고 이렇게 내려가요. 됐어.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소닉하고 길 똑같아요. 여기선 차라리 이때 이렇게 먹는 게 나아. 그래, 차에 타고 올라가는 게 나아. 그리고 오, 다시 여기 처음 왔던 길이거든요? 일로 올라갈 수 있어. 결론적으로는 소닉보다 너클즈가 스페셜 스테이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더 많다는 거죠. 뛰어넘고
와, 이 컨트롤 되는 거 봐라. 하나, 둘, 셋, 넷. 이쪽으로 갈게요. 그래봤자 똑같지만. 아마 이쪽. 하나, 둘. 자, 위로 가면 여섯 번째. 링 144개죠, 여긴. 이쪽. 구석구석 잘 돌면서 이렇게 먹으면, 먹다 보면 144가 돼요. 저쪽. 이쪽. 이쪽으로 가보자. 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 했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를 이렇게 피해가면서 한 군데가 더 있거든요. 여기 됐어.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으쌰, 이쪽이 아닌데.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이게 규칙이 있어, 이것도. 됐고요. 여유 좀 부리고 가자. 그냥 갈게요.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지. 여기 이제 잘해야 돼요. 여기서 키감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끝나. 이제 마지막이라 좀 힘들거든요. 아, 이쪽 아니다. 99960. 100만 점. 이게 5만 점마다 라이프가 하나 늘어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100만 점이 되면 한번 100만 점 만들어 볼게요. 100만 점 되죠? 이제 하이퍼기 때문에 하이퍼면 엄청난 스킬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이퍼는요, 이거 아닌데. 다음번에 보실게요. 그냥 가자. 하나, 둘, 셋, 넷. 끝! 딱 4분 1초. 이제부터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타고 갓! 타고
자, 이제부터는 가장 빠른 길로 가겠어. 와우, 84. 94. 타고 이걸 내려가서 한 번도 못 올라가요. 저기는 여기서 이렇게 타야 돼. 점프 높이가 안 돼. 너클즈는 기다리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깔리지 않게 조심. 에잉? 안 먹어요. 전기로 갈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제 다 모았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길로 갈, 빠른 길로 갈게요. 여기 타면요, 이거를 다 먹을 수 있어. 어?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요, 가만히 있을게요. 슈퍼 하이퍼니까. 그 다음에 안전한 길로 가야지.
기다리세요. 여기서 또 기다리고 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으이씨 여기서 이거 안 쓰려고 했는데 헐, 내 이럴 것 같았다니까. 아, 여기까지 와야 돼. 그래서 무리한 질주를 하면 안 돼. 여기서는 거의 초반까지 왔죠. 다시 올라갈게요. 아이씨. 이런다니까 내가. 하... 무리 안 할게요. 기다려. 실드 갖고 와요. 여기서 실드는 뭘 먹든 상관은 없는데 마지막에만 조심할 수 있으면 돼요. 실드는 야 올라가면 휴... 타고 여기선 쓰지 말고 버티세요. 여기서 링 아껴야 돼. 그냥 점프를 하지 마. 여기는 아, 불안한데?
됐다. 더 먹지 마. 보스전에 이 정도면 충분해. 저기 깔리면 죽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해. 가운데? 저게 불을 세 번 쏘고 나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때 올라오는데 얘는 그 계속 불을 쏴요.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이제 내려가고 플라잉 배터리는 거의 길이 똑같았죠? 플라잉 배터리 존은 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고요. 그 여기서는 너클즈만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긴 있는데 굳이 같은 길로 안 가도 된다. 저기는 꼭 맞는 데라서 그냥 내가 그거를 한 거예요. 올라가자. 나가자. 빨리 가야지. 아. 아. 그냥 이렇게 가도 되는데. 땅에 진동을 하죠. 대신에 이게 하이퍼너클즈도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속도가 빨라서 깔려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땅을 진동시킬 수 있어. 벽타기로 벽을 진동시킬 수 있어서 그 화면 안에 보이는 애들을 이걸로 죽일 수 있어요. 물 없어도 되는데 이제. 에이씨, 괜히 저거 먹겠다고. 씨. 아, 저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기다리세요. 여기였거든. 아이고. 에이씨. 핫. 라이프 74. 아, 너클즈만 갈 수 있는 게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를 일일이 올라갔다가 여기에 너클즈만 올라올 수 있어. 한 다음에 따다다다나나 자, 여기까지 오게 놔두세요. 한 이쯤 와서 기다리면 돼. 알아서 와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알아서 와. 그 다음에 소닉이랑 테이즈는 처음에 불을 안 켜줘도 되는데 너클즈는 저기 들어가자마자 불 켜줘야 돼요. 왠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처음부터 막 그 유령들이 막 비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불을 켜주고 가야 돼. 근데 왜 이게 그 유령이 처음부터 나와 있는지는 여기를 보면 알게 돼. 볼까요? 여기가 이미 그 소닉이랑 테일즈가 왔을 때 이미 여기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처음부터 유령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보너스 스테이지를 한번 하면 알아서 불은 그 처음 켜진 상태로 리셋돼요. 안 돼. 왔다. 모아서 가자. 최대한 모아서. 안 돼. 도로아미 탑을. 도로아미 탑을이야. 따따따라단단단단따. 오, 살았다. 끈질기게 버티고 있어. 끝났죠? 겁나 끈질기겠는데. 그 다음에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어. 빨리 가는 방법이에요. 아이고. 됐어. 먹었고요. 아이씨. 198. 가자. 기다리세요. 타고 올라가고
너클즈면 그 벽을 진동하지 않으면 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어. 그게 더 빨라요. 그리고 하이퍼일 때는 하이퍼 너클즈가 아닐 때는 이 방법 쓰지 마세요. 하고 그냥 이렇게 타고 가. 너클즈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요 벽에 깔릴 걱정 없이 여기를 이렇게 깨고 갈 수 있어요. 빼롱 짜잔. 그 다음에 여기 너클즈가 갈 수 있는 길 하나, 벽 타고 가야 되죠? 타고 내려가서 타고 오이씨 깔릴 뻔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아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긴데요. 여기는 그 저 위로 못 올라가요. 소닉이 갈 수 있는 길인데 저 위로는 올라갈 수 없고, 자 타고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가는 방법 알려줄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깨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서부터 밀어야 돼. 이 돌로 밀어야 돼요. 럭켈즈는 이 돌 때문에 밀리지가 않아요. 여기가 이렇게 빨리 없어지거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이고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만나죠. 소닉은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너클즈는 옆으로 가요. 너클즈는 여기를 라바리프 시작할 때부터 길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조심해서 가야 돼요. 아이고 그리고 원래 저 밑으로 가는 길도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가면 야매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부터는 그 소닉하고 테일즈가 저기서 온 길이라는 걸알수 있죠. 이 길로 오는 거를 권장을 해요, 나는. 왜냐면 그 여기가 그 너클즈가 이기 처음에 그 너클즈가 시작했던 그 길로 가면요, 좀 어려워. 좀 어려워서 나는 이 길을 추천한 건데. 어쨌든 나는 쉽게 올수 있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아니면 너클즈가 다른 길로 해서 합류하려면 한참 뒤에나 만나요. 거의 그 뭐냐 스페셜 스테이지 막링 보너스 막 이런 것도 없는 그런 데서 그 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일로 오세요. 에이씨. 82. 에이. 다시 저 위에 먹고 갈까요? 기다리세요. 오이씨, 왜 여기까지 떨어지니? 그러면요,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부터 너클즈랑 소닉이 같은 길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자, 보스전이니까 그대로 갈게요. 테일즈는 깔려주는데 너클즈는 안 깔려요. 그 테일즈는 키가 커가지고 키가 작아가지고 얘한테 깔리거든요.
이제 여기 한번 불이 식혀지고요. 너클즈는 빨리 끝나. 왜냐면 너클즈는 여기서부터 이제 최종 보스까지 그 보스가 없어요. 저기 못 올라가고요. 아이고. 오씨, 죽을 뻔했어. 너클즈는 저기 못 올라가요. 이 길로 해가지고 너클즈는 이제 여기 새로운 길로 가야 돼. 됐어요. 오우씨. 이걸로 보너스 보너스를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는 스페셜 스테이지가 아마 여기에 없을 거야. 이게 너클즈는 길이 소닉에 비해서 어려워가지고 여기가 이 길이 진짜 많이 어려워요. 내가 다뒀네. 하이. 아, 80 라이프 86. 으이씨. 안 깔리게 조심하시고 일로 가죠. 이제 저 위로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요. 여기를 아마 조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으이씨, 와, 빨리 올라가는데 깔려? 미치겠네. 저기를 저렇게 깔려버리면 빨리 갈 수가 없잖아, 여기를. 그럼 여기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안 돼. 오우씨. 됐어. 불 먹었어.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가 제일 어려운 데였어. 됐고요. 속도 맞춰서 하여간 저기를 깔려버려가지고. 오씨, 깔려 죽을 수 있어요 여기. 잠깐만. 기다리고. 오씨. 오. 맞아 죽을 뻔했는데. 타이밍이 아주 오지고요. 예, 조심해서 내려가고
저런 거 스프링 타지 마시고. 최대한 이거 쓸 거를 이제 아끼고 여기서 오우씨 이제 이거를 타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여기는 그거예요. 아까 예전에 그 너클즈가 그 바위 부리는 데가 아니에요. 소닉이랑 테일즈는 저기서 밑으로 떨어져서 저 밑에서 보스 깨고 일로 올라오는데 너크즈는 히든 팰리스 쪽은 여기 뭐가 없어요. 그냥 이거 타고 올라가서 끝이야. 에그가 없죠 위에? 자 이제 여기 섬이 있죠. 너클즈는 여기가 엔딩이에요. 얘가 엔딩이야. 자 마지막에는 이 뭐냐 하이퍼 없이 싸워야 돼. 얘는 헐 헐? 뭐야 됐다. 그러면 첫 번째 끝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얘가 이거를 변신을 해요. 하나, 둘, 셋. 풀릴 때 이렇게 때려야 돼요. 에이씨. 하나, 둘, 셋. 때리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대를 때리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피하고 한번 내려오죠? 아. 계속 이래. 끝! 그럼 이제 엔딩. 이 메카소닉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카오스 에메랄드 최소 슈퍼 너클즈가 안되면 저 마스터 에메랄드를 탈환을 못하고요. 탈환을 못하면 저 섬은 다시 그 수면 위로 내려가게 되고 탈환을 해오면 이 섬은 이제 이 하늘 위에서 우주 위로 날아가요. 그게 엔딩이야. 다 따왔기 때문에 이제 우주로 날아간다? 이게 그 구름 위로 올라가는 각도만 다르지 그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가는 거고 그 구름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것만 바뀌어요. 그래서 이 에메랄드 탈환을 못하면 이 섬은 딱 수면 딱 그 해수면 위에 딱 그냥 가라앉고 끝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주로 올라가는 거야. 퍼펙트 엔딩. 그러니까 애초에 설정이 그거예요. 소닉이랑 테일즈가 에메랄드 탈환해서 저기를 하늘 위로 뛰어났는데 또 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너클즈로 할 때 그 뭐냐 카니발 하이드로시티는 거 다 치고 어차피 물도시니까 그 다른 도시들에서 원래 이 정도 수위에는 물이 잠겨 있어야 되는데 물이 안 잠겨 있네 하는데 그 뭐냐 너클즈가 할 때는 그런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뭐냐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거죠. 물이 별로 없는 거지.
어쨌든 소닉이나 테일즈로 할 때보다 빨리 끝나요, 여기는. 참 깔려 죽는 데가 많았지. 30대 프랜차이즈 선수 삼성? 또 누구냐? 우주위로 올라왔죠? 이 우주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엔딩. 그래서 그 퍼펙트 엔딩, 네, 이렇게 돼요.